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살았던 마을은 엄청나게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10살까지 그 마을에서 나고 자랐죠. 아주 좁은 마을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을은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겼어요. 자, 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할 말은 일란성 쌍둥이는 왜 불길한가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왜 불길할까요? 똑같이 생겨서요. 그것도 많은 이유 중 하나랍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쪽이 행복하면 한쪽이 불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정말로 불길해요. 쌍둥이 중 일란성 쌍둥이를 불길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는 말도 안 됐죠.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란성 쌍둥이 때문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죠. 때는 제가 10살 때 아주 더운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지겨운 촌장님 말씀을 듣고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죠. 자, 여러분, 촌장님 말씀 다 잘 들었죠? 이건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한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아주 불길해요, 여러분. 자, 그럼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소개시켜 주도록 할게요. 다니야, 나오렴. 네. 이 사건의 모든 시작은 다니. 저와 정말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다니야, 자기소개하렴. 안녕, 내 이름은 다니야. 너희와 똑같은 나이고 경기도에 살았다가 이쪽으로 이사오게 됐어. 잘 부탁해. 응, 잘 부탁해. 처음에는 딱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와 완전히 똑같다는 사실을요. 나랑 머리 스타일이 되게 비슷하네. 자, 그럼 들어가렴. 자,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어? 쉬는 시간이네. 야, 예인아, 오늘 전학 오네. 너랑 완전 똑같지 않냐? 뭐라고? 아니, 봐봐, 완전 똑같이 생겼잖아. 머리도 똑같고 피부색도 똑같고 그 얼굴도 똑같고 거기다가 그래, 살짝 너랑 좋아하는 스타일도 비슷한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다니는 오늘 처음 오는데 너가 걔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아? 너 뿌룽뿌룽 뿌루룽해서 걔 좋아하잖아. 어? 루디? 그래, 그 루디인지 루비인지 뭐, 어쨌든 걔도 아까 그 인형 가지고 있는 거 봤거든? 어, 그래? 근데 그것만으로 내가 쟤랑 똑같다는 건, 아니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지. 하지만 난 절대 오해하지 않아. 우리는 짱친이잖아. 너희가 설마 일란성 쌍둥이겠어? 야, 난 일란성 쌍둥이 아니거든. 어쨌든 같이 도서관 갈래? 그래.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의심은 계속 불거졌어요. 국어 시간에서,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손을 들고 발표해볼까요? 저요! 아, 동시에 들었네요. 그러면은 예인이부터? 저는 철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글쓴이에게 그렇게 말한 건 예의에 어긋난 거죠. 그럼 다니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둘이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네. 자, 그럼 또 다른 의견 있는 사람? 국어 시간에 생각하는 게 겹치지 않나? 미술 시간에서는, 자, 지금 자신이 생각하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은 자신 있지. 한번 그려볼까? 다 그렸으면 짝꿍에게 그 종이를 주면서 서로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그 친구의 잘한 점과 단점을 같이 이야기해봐요. 네. 아, 누구랑 하지? 나랑 할래? 그래? 자, 여기. 어? 너도 뿌루룽이야? 어. 근데 이거 구도가 완전 똑같은데? 아이, 뭐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 미술 시간에 그리는 그림이 구도가 똑같거나 생각하는 게 똑같거나 마치 텔레파시가 통하는 듯 우리 둘은 친해진 사이가 되었다. 오늘 다니랑 같이 바다 가자고 할까? 오랜만에 심심한데. 다니야, 우리 오늘 바다 갈래? 아, 그럴까? 좋아. 나도 마침 그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우린 참 속이 잘 맞는다니까.
하지만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지효. 착한 듯 하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불친절한 아이였죠. 아니! 쟤는 누군데 자꾸 예인이랑 같이 놀아? 완전 짜증나게. 근데 저 둘 아무리 봐도 닮은 것 같단 말이야. 취향도 비슷하고. 예인이랑 가장 친하고 비슷한 것 나 지호만 돼야 하는데 왜 쟤가 가장 비슷한 거야? 완전 짜증나게. 그래, 오늘 예인이를 따라가서 쟤네 둘이 뭐 하는지 확인해야겠어. 우와, 완전 상쾌하고 너무 기분 좋지 않냐? 그러게, 되게 상쾌하다. 아, 이렇게 가끔씩 바다에서 노는 것도 나쁘지 않네. 아, 맞다. 너 오늘 우리 집에 갈래? 오, 그럴까? 그래,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내가 저번에 나랑 완전 취향도 똑같고 나랑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애 있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거든. 아, 뭐 우리가 살짝 비슷하긴 하지. 맞아. 어? 쟤네 뭐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리는데? 아, 진짜. 아니, 예은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어? 어? 아, 가잖아! 아, 나 진짜! 아, 얼른 따라가야지. 엄마! 엄마! 어? 딸, 그냥 문 열고 들어오지. 왜? 너 설마 비슷하다는 애가 옆에 있는 애니? 내 엄마, 왜요? 아, 아니, 잠시만. 혹시 네 이름이 뭐니? 다니엘. 어, 그래, 다니야. 일단 너네 둘은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예? 엄마, 왜요? 저희가 무슨 일란스 쌍둥이라도 돼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들아, 지금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해주는 건데 너희는 일란스 쌍둥이가 맞아. 엄마가 정말 옛날에 너희 둘을 낳고 일란스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희들이 죽게 내버려둘 수 없었단다. 그래서 다니엘을 다른 곳으로 보냈지. 보육원으로 말이야. 근데 너가 여기로 왔을 줄은. 예? 그러면 설마 일란승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하지만 이건 비밀이니까 일단 조용히 안으로 들어와. 설마 의심을 했지만 진짜로 일란스 쌍둥이일 줄은 몰랐는데. 이걸 말해야 하나? 아니, 근데 내가 숨기면은 애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뭘 숨기니? 지효야, 뭘 숨길려고 그러니? 엄마! 그래, 우리 딸. 왜 그러니? 그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 딸이라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아, 아니요, 엄마. 다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게 말이죠. 엄마께서 저번에 의심했던 그 두 아이, 단예랑 예인이 있잖아요. 그래, 그들이 왜? 그 둘이 사실 일란송! 일란스 쌍둥이야. 오호, 그래? 자, 지효야, 준비하러 가자. 오랜만에 처형식이란다. 네? 하지만... 왜 그러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 일란성 쌍둥이는 불길하다고. 네. 엄마... 그래? 혹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바쁜데 참. 그래, 얼른 다녀오렴. 네.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사실 이 방법이 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엄마를 따라오렴. 여기 안으로 들어가. 네? 근데 저길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여기 안에 창고를 만들어줬어. 걱정 마, 이러면 너희들이라도 안전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딸,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 엄마가 정말 필요한 건 다 준비해놨으니까, 응? 네. 알겠어요.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엄마가 분명 괜찮다고 하셨어. 엄마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리 일루수 쌍둥이라 하지만 그래도 내 친구들인데. 그래. 야, 여보세요. 나야 지효. 있잖아, 오늘 너희 처형식이 시작될 거야. 다니엘이랑 엄마랑 같이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숨어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끊어? 이제 됐어. 아마 괜찮을 거야. 근데 나는? 엄마가 사라진 걸 알면 분명 나 때문인 걸 알 텐데.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제 와서 엄마 말을 들어봤자 소용이 있나? 그래, 일단 나도 예인이 집으로. 안녕, 지효야. 오랜만에 왔구나. 왜 왔니? 예인이 어머니, 오늘 처형식이 시작할 거예요. 얼른 그 빔의 장소에 같이 숨어 계셔야 돼요. 근데 저도 좀 같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엄마에게 말하지 않을게요. 네, 제발요. 네? 뭐? 오늘 처형식이 시작한다고? 아니, 그만한 증거는 아직 없을 텐데. 죄송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어쨌든 저희도 얼른 가야 한다고요. 그래 일단 가자. 애들아. 엄마, 근데 걔는... 괜찮아, 지효는 우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해줬어. 우리 여기서 잠깐만 숨어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지효네 엄마가 간다고 해도 저희는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건 엄마가 다 계획이 있어. 오늘 새벽에 이곳을 떠나는 거야. 네? 엄마, 하지만 다른 마을로 가려면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는데요. 괜찮아, 엄마 말이 언제 틀린 적 있니?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 왔나봐요. 우리 이제 어떡해요? 다들 진정하고 2층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 다들 조용히 해. 쉿. 다들 방엔 있나요? 이쪽 방엔 없어요. 여기도요. 아, 이상하다. 분명 방은 다 뒤져봤는데. 근데 얘는 또 왜 이렇게 안 와? 잠시만, 지우에게 전화 좀 걸어볼게요. 옆에 방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다시 아니야. 뭔가 전화벨 소리가 저기서 난 것 같지 않았나요? 하지만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들었나 보네요. 이만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쥐새끼들. 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산 거야. 오늘 새벽 2시에 우리는 이 마을에서 탈출할 거야. 알겠지? 네. 그때까지 좀 자자. 우리 살 수 있을까? 아마도. 여보세요. 난데 말이야. 오늘 나 좀 도와줘. 오늘 새벽에. 응. 지금 이 장소로 와줘. 맞아. 물론 경찰대도 데리고 와줘. 응. 고마워. 지효야. 네? 내 뒤에 있는 박스엔 변장 도구들이 있어. 우리 일단 이거 입고 변장 좀 하자. 네? 알겠어요. 얘들아, 일어나. 이제 우리 30분 정도 준비한 다음에 나가야 해. 네, 알겠어요. 누구세요? 엄마야, 엄마. 우리 이제 이렇게 변장하고 가야 돼. 자, 다들 얼른 옷 입어.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꼭 변장해야 해요? 응, 그럼. 올 사람이 한 명 있거든. 네, 뭐, 알겠어요. 저희 다 꾸몄어요. 야, 좋아. 이제 가족 느낌이 나는데. 자, 다들 이제 따라와. 우린 이제 탈출할 시간이야. 근데 저희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이렇게 분장하고 막 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얼른 도망가야죠. 그건 다 이유가 있어. 이제 곧 있으면 내 친구가 올 거거든. 네? 누구요? 마침 저기 오네. 다들 기다렸지? 일단 얼른 타. 헐! 뭐요? 뭐긴 뭐야. 내 친구지. 자, 다들 얼른 타. 헐! 네!
자,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하여 저희는 이 마을 떠나기 대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저희는 그 지긋지긋하던 그 마을에 떠나 엄마의 아는 친구분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떻게 생겼든 걔가 쌍둥이든 뭐든 다 신경 안 쓴다고. 그냥 너희들은 여기서 신나게 놀면 돼. 새로운 학교 다시 다니고 너네 엄마는 새로운 직장 다니고 어때? 완전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을은 걱정 마. 지금쯤 아마 난리가 났을걸? 내가 경찰에다 친구해놨거든. 지금 너희가 와 있는 곳은 그 누구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라도 인권을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쳐버려버리지. 자, 그럼 이제 다들 들어와서 편히 휴식하라고. 네! 그 분장도 좀 지우고. 네, 알겠어요! 모아마을 촌장 진모 씨는 일랑소 쌍둥이는 불결하다 하며 마을에 일랑소 쌍둥이가 나타날 때마다 일랑소 쌍둥이의 가족 모두를 죽였다고 합니다. 진모 씨는 현재 재판을 받는 중이며 아녀랑.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예인이라는 친구의 마을 탈출기인데요. 예인이라는 친구는 사실 일랑소 쌍둥이로 단예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예와 예인이 태어난 마을은 일랑소 쌍둥이를 모두 없애는 마을이었고 결국 부모님은 단예를 보육원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두 쌍둥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단예는 그 마을에 다시 돌아왔고 단예, 예인, 지효 그리고 엄마는 이 마을을 퇴출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마을이 없겠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쓰고 픽션으로 만들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 미래는 다 같이 만드는 건데 성장은 다 같이, 미래도 다 같이, 이루는 것도 다 같이. 오늘 하루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다 같이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아려랑의 창작 스토리 혹은 구독자분의 추천 스토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려랑 클럽에서 매주 일요일에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하는 중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사연 혹은 다양한 스토리 제보 등 전부 다 받고 있으니까 아려랑 클럽에서 네이버 TV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